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 강사들은 실직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남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10년째 교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시간 강사 최모 씨. 하지만 올해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신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강의 계획서를 내라는 연락이 대학에서 왔을 테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못 줍니다라고 했을 때 왜 못 주냐는 말 자체를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죠. 그냥 강사 신분이 그렇지 뭐 약간 자포자기 그냥 뭐. 새 학기를 앞두고 실직을 걱정하는 시간 강사는 최 씨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교수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8년 만에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강사법 규정대로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려면 대학이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시간 강사들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간 강사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원의 강의실 수는 확대하고 전체적인 강의실 수는 통합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강사들의 감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립대보다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대에서 시간 강사들이 대량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된 흐름 속에서 사실은 대학들의 폐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지위가 열악한 비정규직 강사들의 해고는 광주와 전남에서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 가입된 시간 강사는 500여 명이고 전체 시간 강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대 시간 강사 고 서정민 박사가 강사의 처지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9년. 하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약자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